안녕하세요.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이 7월 24일에 통과되어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크게 다섯 가지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생 소비 지원금으로 오늘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대상자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작년에는 전 국민 모든 분들께 드렸지만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대상자는 건강보험 기준 소득분 88%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데요. 저희 춘천 같은 경우 총 인구 28만 6,210명 중 24만 5,231명이 대상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작년에도 신용,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선택해서 다들 받으셨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하시면 당일 또는 다음날 지급된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잘 신청하셨으니 이번에도 카드나 상품권 중 선택, 빠르면 8월 30일부터 신청 가능하시고요. 늦어도 추석 9월 20일 전에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어떻게 굵고 짧게 안내해드렸는데 어떠셨는지요?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셨는데 조금만 더 힘내시고 마스크를 벗는 예전으로 어서 빨리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